고래 포획에서 유통 경로까지 가담한 47명이 한 번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포항울진 경주 앞바다에서 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송내면 지경항에 입출항하는 연안 자망어선 한 척과 공후부터 한 대의 행적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23일 0시 30분경 이들의 배에서 부위별로 해체돼 자루에 담긴 고래가 차량에 실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 도매상에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운반책 검거를 시작으로 자백 등을 통해 고래포획, 운반, 유통 일당을 잡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